자, 이 시간에 또 제 친구 한 분이 또 한 명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실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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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저, 그, 빅뱅의. 예. 빅뱅 누굴까요? 이제. 지금, 빅뱅.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빅뱅 다섯 명이잖아요. 예. 여섯 명인 줄 알았죠? 다섯 명이에요. 제가 그. 다섯 명 중에 누굴까요? 저기, 승리 씨랑 벌써 세 번이나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식사 안 하고, 막 그랬네요, 네. 좀. 아무튼 저게 저, 정준영의 심심사파,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빅뱅의 승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벌써 1주년이시라고요. 네. 아, 뭐,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아, 오래오래 해먹어야죠. 이제 뭐,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1주년 해먹었으면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 잘 좀 내주고 그래야지. 승희 씨, 해보실래요? 네, 우리, 저, 우리 막 이제 신인들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기회를 줄 줄 알아야지. 정준영 씨, 다 헤쳐먹으려고 1박 2일도 많이 나가면서. 아니, 승희 씨 방송 지금 몇 년 차인데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럼? 저는 지금 방송 10년 차인데 지금 방송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알겠어요. 다 우리 신인, 우리 후배 친구들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정준영 씨도 힘내요. 1주년 너무 많이 해먹었어. 워워 하세요. 워워. 진정하세요. 예. 자, 예, 예. 승희 씨. 예. 아쉬우면 스튜디오 한번 나오세요. 아, 진짜 한번 갈게요. 네, 저는. 제가 정말 제가 사실 예. 빅뱅의 막내여서 빅뱅 멤버들 다 데리고 갈 자신은 없고요. 그래요. 예, 제가 나갈게요. 그래요. 제가 이 자리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멤버들한테 심심파가 예. 나가자 했다가 제가 또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오세요, 또, 혼자. 예,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요. 또 혼자 가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말 잘하면은 라디오 DJ 제가 바뀌는 거예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말씀 잘 하시면. 아, 이거 오기나, 오기나 하시라고요, 오기나. 예. 승희 씨. 아니, 저기, 예. 저, 우리 DJ님. 예. 제가 그, FTR랜드의 최정훈 씨랑 같이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바꿀까 말까. 아니, 이게 청취자분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 아, 저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예. 자, 이제 FTR랜드 저기 우리 리더 최정훈 씨 바꿀게요. 빨리 축하합니다, 빨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정훈 씨.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에프탈랜드 뒤에, 이용기 뒤에서 기타 치고 있는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아, 정훈씨. 반가워요. 아, 정준영의 심신타파 축하합니다. 네, 오늘 1주년이에요. 아,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1주년인데 저희 축하 좀 한번, 네.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정준영씨가 이제 항상 라디오 나가면서. 네.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항상 고민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2주년까지 꼭 가길 바라면서 네. 2주년 씨는 뭐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시끄러워요.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두 분 같이 나와주세요. 준영아 좀 이따 봐. 네, 감사합니다. 아, 시끄러워 진짜. 아, 자, 어쨌든 승리 씨가 신청하신 곡이 있었습니다. 빅뱅의 맨정신 들려드릴게요. 제발 이분들이 맨정신이었으면 좋겠네요. 네.